그 연습실에 있었는데 갓세븐 진영 오빠 있잖아요. 진영 오빠가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진영 오빠가 나가는데 저희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오빠한테 인사를 한 거죠. 갈게 하면서 가시니까 안녕하세요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녕히 가세요라고 해야 돼라고 해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안녕히 가세요를 외웠어요. 진이 형이랑 지내지? 짧게 받은 것 같아, 짧게. 짧게 잠깐 받았던 것 같아. 3번? 아무래도 방학이면 아까 여기도 봤듯이 TV 보는 시간이 또 많고 하니까 요즘 제가 보기 시작한 거는 드라마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알고 있지만 이라는 거고요. 저도 웹툰을 본 적이 있어서 한번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또 그렇죠. 네. 한소희 배우님의 팬이기도 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본 건데 악마판사라는 드라마인데요. 너무 재밌어요. 진짜. 두개다 어떻게 보면 주말 드라마죠. 너무 재밌어요. 저 악마판사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. 약간 제 취향인 느낌? 그래서 잘 보고 있습니다. 저 뭐, 그냥 추천과 이유를 발표하는데 제 취향이에요? 뭐, 어떡하겠어요? 내 취향? 제 취향입니다. 이유는 없어요. 그냥 제 취향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까멜리아님. 오늘 진짜 더웠던 거 알죠? 그래서 제가 드리는 숙제는요. 문 대표님이 직접 만들어주는 This is not for